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방송국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도민의 제안을 정책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번더 토론회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더욱 부각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코로나 19 이후의 삶과 그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민관 정학이 함께 모여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이런 주제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영상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올 상반기 가장 핫한 주제였죠 코로나 (19) 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분석 중에는 정수기 코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한 것은 물론 고객의 급격한 저하로 삶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 요구하는 도민 의견을 공모했습니다. 자, 도민들께서는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의 삶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고, 자, 오늘 네 분의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한 네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성종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플랫폼 노동연대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입법을 도와주실 분이죠. 이영주 경기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의견들의 학제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정립해 주실 분이십니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법부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실무 부서입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최기남 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네 분의 발제를 듣고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토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경제위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고용위기나 어, 생계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존의 위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직종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대리운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의 이 회식이나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대리운전을 그 전에 이용했던 분들도 사실 비대면을 이제 선호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감이 한50% 정도 어, 사라지면서 어, 정말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이 화물 킥이나 음식 배달 킥, 푸드 킥을 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입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 코로나 19 같은 재난 상황은 사실은 어,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주 현실 속에서 최 일선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노동권익과의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플랫폼 노동 지원팀에서는 우선 먼저 플랫폼 노동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비조직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육성하여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같은 이 대변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자주 모임과 학습지 교사, 유형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기반의 자주 모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을 위해 이동 노동 쉼터를 작년에 3개, 금년에 5개, 내년에 4개 등 12개소를 조성하고 심야 시간에 이동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쉼터와 쉼터를 연결하는 셔틀, 셔틀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공간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기식 센터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직무 교육, 안전 교육, 전직 교육, 직업 상담을 추진하고 직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앞에 두분 말씀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요. 저는 조금 이제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한국이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나 경기도는 정책 대응이 사실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과 달리 한 직장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계약을 맺고 사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이라는 거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 자체도 굉장히 그... 안 맺으신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4대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개정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말씀하시, 사실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로 입법화를 통해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스스로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대표적으로는 뭐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공제회라든지 또그 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취하고 있는 서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 또, 또 근로시간 문제 또 휴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비록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낯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경기도의원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고요. 어, 우리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조례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또 다행히 우리 노동국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발의를 해 놨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은경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노동법이나 관련법이나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또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강제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골간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이 플랫폼, 어, 이 사업자들을, 어, 먹고 살게 해준 거는 거기에 동원되는 또 일감을 처리하는 이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수익의 대부분들은 다 그분들이 가져 사업자가 가져가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좀스타일 체계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경기도가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뭐택배에 노동자랄지 그 다음에 배달하시는 분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등등등 할것 없이 가면 갈수록 온라인 세계의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로 해서 일감을 받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향후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계속 변해가는 이 노동 시장, 특히 플랫폼 노동 시장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아주 면밀히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추가 의견 있으시면 네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은 이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아 어, 산업재해 문제와 아 어,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을 <laughs> 전면적으로 좀 적용하는 것. 어 이것이 우선 필요한데요. 이거는 입법적인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같은 지방 정부에서는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laughs> 방법이 될수 있고요. 뭐 해외 사례들처럼 어, 아예 노동관계법에 플랫폼 노동을 어, 노동자로 인정해서 어, 일반적인 어떤 직장인들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어, 받고 있는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 입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플랫폼 노동에 한 챕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 그 사회보험 을 가입하고 그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을 2016년에 만들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단체교섭이나 노동상권 문제도 이것이 다 이제 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다 결정이 돼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공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양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당사자들이 협약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한 7, 80%는 다 경기도 도민이세요. 실질적으로는 80% 정도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게 마른 플랫폼 노동이지만 결국 경기도민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시범적인 사례를 내온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 확산이 될 것이고 그럼 아까 말씀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사례가 전국 사례가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제 고용 정책을 너무 중앙 정부가 독점하는. 이런 걸좀 없애면서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이 가능한 틀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향후 남은 건 올해 내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적 협약을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규구를 끓이고 그 내용들을 확정 지어서 의회와 도와 그리고 당사자들, 민간 당사자들 참, 참여하는 이런 그, 그 협의체, 협의가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협의체를 또이 조례 안에좀 담아내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일 만들고 싶은 조례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감독하고 규제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수행하게 할 것이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그걸 제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도의 조례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그 역할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함께 우리 국회에 계속 이제 그런 좀 입법들을 요청하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사실은 이런 그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노동은 노동자들은 더 취약하게 또 위험한 노동에 몰아넣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 사회가 좀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하나 좀 의견을 더 드려도 될까요? 어 최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서 사실은 어 저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플랫폼들은 아직 그 해당 시장에서 질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속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 또는 정책 변경.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범적인 어떤 실험적 어떤 측면도 있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 사업도 정말 체계적으로 좀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 이영재 위원님 조례를 이제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명목적인 어떤 탈규제론이 힘을 받아서 가게 되면 사실은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는 이 노동의 문제, 또, 어, 이 공정한 어떤 시장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또한번 팽개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사실은, 어, 힘은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 플랫폼 노동 지원팀이라고 하는 실무 부서도 만들고 또 저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경기 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런 면밀한 분석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이게 우리 이제 실무 부서에 또 집행부에. 어떤 정책적인 자원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중간에서 매개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거고 실제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좀 몰아가는 이런 효과를 좀 만들어 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세라든지 디지털 경제에 관련해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경제적 측면을 발전시키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부정적 효과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에 나서서 이제 이걸 좀 완화시키는 것들, 이제 해소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면 플랫폼 기업을 열심히 활동해라. 대신에 너네 나쁜 짓 하거나 아니면 수익 올리는 거는 우리가 나쁜 짓은 규제를 하는 거고 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확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대의 조세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큰 디지털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음. 이런 것들을 좀또 고민을 하고 또 하나하나 좀 단초를 좀 마련해가는 것이 굉장히 취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의 토론은 경기도의 소리 국민 생각 함 경기도+ 경기도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한번더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